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덮의 두 돌판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생긴. 그래서 이 덮개는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 육신과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 법궤에서 몸과 영혼이 만나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고, 우리가 빛이 필요 없이 여기에 법궤 안에 있는 돌판, 토라, 거기에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빛을 두지 않는 이유. 밀가루가 없으면 토라도 없다. 그래서 떡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떡을 먹고 힘을 내고 법궤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도록.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 예물이 지금 오늘 제목입니다. 테루마. 그리고 가져오라, 여기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테이크로 명령한 것은 지도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드린다. 그리고 테루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영어로 표현할 만한 그런 적합한 표현이 없다고 그래요. 테루마라고 하는 그 기본 의미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따로 분별해서 이렇게 떼어넣어가지고 그것은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래서 청색은 그 하늘빛을 보면은 꼭 하늘을 보는 것처럼 맑은 하늘, 청색. 그것은 생명을 뜻한다 이렇게 하고, 또 자색, 이것은 왕을 의미하는, 또 홍색, 피를 의미하는. 이 색이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아, 예수와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를. 또 resting place, dwelling plac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참 연약한 성품들을 아시고 그렇게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10절에는 그들은 또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여기에 그 궤가 있고 그 위에 덮개가 있고 두 돌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에다 넣고, 그리고 그러한 넓이로 그 위를 덮을 정도의 큰 완전히 금으로 된 두께의 판이고, 그리고 그 위에 세루빔 둘이 있고, 그 얼굴들은 랍비들이 가르친 것은 어린아이들인데 남자와 여자아이의 얼굴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날개는 위로 향하게 해서 서로 닿고, 그것이 쳐다보기는 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의 그 두 돌판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생긴 그런 궤를 만들라.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부터서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지, 만드는 것은 건부터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든 그런 그 부사례이나 이런 그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만들도록 한 그 사람들도 아, 모세가 이렇게 법궤부터 설명이 아니 지을 천막부터 이 성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제언을 했다. 믿으라 하셨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법 우리는 법궤라고도 하고 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 새긴 돌판, 그것이 그 궤 안에 들어있고 그 궤를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서 바라보는 형태로 만들고,
날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 덮개는 우리의 영혼을 말한다. 그래서 육신과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던 것이 이 법궤에서 몸과 영혼이 만나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고 늘 거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올라간다는 말은 영적으로 더 우리 표현으로는 성숙해 간다 이런 표현이겠는데 금태를 두르고 그런데 금태를 두르고가 아니고 여기 보면은 금관 괴와 이 덮개가 있고 그 사면으로 이렇게 왕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왕의 상징이다. 그래서 왕이다. 이 괴를 만들 때는 얇은 금으로 만든 그러한 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세 개가 이렇게 하나는 금, 그 다음에는 시띠나무, 아카시아나무, 그리고는 또 금. 그리고 그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를 한다.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한 금으로부터서 계속 쳐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다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천사가 아마 받아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런 형태. 그래서 괴는 지금 아크라고 하는데 괴는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를 아크라고도 그래요. 영어로는 잠언 6장 23절에 보면은 토라는 빛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지금 법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괴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지성소에는 메노라가 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굉장히 두꺼운 그런 휘장이 있는데 이 법궤 안에 있는 돌판 그 토라 그것이 거기에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따로 빛이 빛을 두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거기는 그거 없어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 거기 빛이 자체가 있고 이 안에는 이제 토라 메노라를 켜서 빛을 밝히도록 불을 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그리고 지금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 안에 들어갈 메노라와 떡상과 향단과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들어가고 진설병을 두는 떡상 이것이 23절에 나오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정금으로 쌓고 이런 형태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개씩 떡으로 세우고 그래서 금요일날 들어가서 지난주에 했던 떡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떡을 이렇게 거기다 올려놓는 한 주 지난 것은 꺼내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아주 신선하고 이렇게 떡이 참 좋았다. 그 자체가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떡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걸 돌아가면서 왕관으로 금태 여기도 크라운으로 전부 쌓아 31절 보면은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이것을 금 한 덩어리로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좀 모양을 만들려면 계속 금이 좀 부드러워져야 될 테니까 불 속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지. 우리가 먼저 금을 준비를 해서 치고 그것을 다듬는 과정에 하나님이 완성해서 주신다. 그러면서 빛을 발하는 이제 토라 공부도 떡이 있어야 토라가 공부가 되는 거지 떡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노 플라워 노 토라 그러니까 밀가루가 없으면은 토라도 없다. 그래서 이 떡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양식이 흔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떡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잔, 빛을 바라는 그 떡을 먹고 힘을 내고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도록 그것을 먹고 또 떡상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음식 밭에 농사지어서 거두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왕으로서 거기에 왕관이 거기에 쭉 있는 것은 그 떡상에도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고 또 농사도 지어서 잘 풍성하게 먹고 번영을 표시하는 그래서 너희가 번영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너가 그런 토라를 통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쌓는 그 지식 그것은 빛인데 그것도 갖추라 이것이 이 성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목적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26장에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런 건데 성막을 만들 때 이제 맨 처음에 벽을 만드는 데는 널판인데 널판 하나가 15절에 보면은 26장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 10규빗이니까 이 조각목의 크기가 하나가 10규빗이면은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께는 1규빗 그리고 넓이는 1규빗 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그리고 두께는 1규빗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성막 위에 씌울 이런 천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성막 위를 하늘을 가리우는 그것이 이름이 성막이에요. 태버네클. 자, 두 번째 커버는 이름이 텐트 천막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한 겹을 또 덮는 것은 이제 해달의 가죽이나 또 양의 가죽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완전히 내려가도록 그래서 완전히 땅에 닿지는 않고 한 1규빗 정도인가 이렇게 드리워지면서 이렇게 내리 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쪽을 성막의 맨 앞은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이 왜 동쪽이냐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개 해를 바라본다는 거죠. 바로 앞면 그리고 서쪽은 뒷면 그리고 그것에 이제 오른쪽은 남쪽 왼쪽은 북쪽인데 오른쪽은 남쪽이니까 남쪽인데 이 성전으로 보면은 남쪽이 이 광야같이 사막 이런 지역이죠. 그쪽에는 광야와 사막이 있고 북쪽은 이것이 어두운 면이 있고 쪽 이렇게 그래서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27장에 보면은 이제 단을 만들라 단은 이제 올터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예물을 거기 와서 불사를 때 드리는 그런 그 단인데 거기는 5규빗 정 4면체예요. 그 밑에 이렇게 놓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면서 규빗이 있어요. 그래서 미즈베하 할 때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올라가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단 여기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도 가장 핵심은 피다 그리고 네 개의 뿌리 사면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단은 두 개가 있는데 성막 이 뜰에
불로 이렇게 태우는 그런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안쪽에 거룩한 장소에 향단,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막은 모습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시내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그것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 그 말씀,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성막으로 모형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이스라엘에 와서는 성전으로 그것이 이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거기에서 회당으로 또 모이는 장소로 이렇게 하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어도 회당을 만들거나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 그래서 그 모양을 항상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잘못해서 떠나 있을지라도 항상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으니까 모이는 곳마다 있을 것으로 항상 믿고 이 성막을 유지를 해 나온 것을 과거 35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국민 전체적으로 항상 거기에 와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